할렐루야.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아, 한국에서 제가 기억하는 성탄은 눈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날씨도 굉장히 춥고 성탄 분위기가 짙게 났었습니다. 근데 야속하게 케냐는 날씨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성탄의 밤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갑자기 산통을 느껴서 아이를 낳고 구유에 누이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목동들이 방문하고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굉장한 사건과 어떤 감정의 여러 복선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의 성탄은 너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밋밋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을 억지로 생각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탄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무렇지 않습니다. 너무 늘 밋밋하고 너무 건조하진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이는 옷차림과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은 그토록 신경을 쓰는데 우리의 마음은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 듣기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 너무 아무 느낌도 없고 너무 일상적인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그 성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잠자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분심을, 그 아들을 보내사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그 더 복음 앞에 아버지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교회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이 귀한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치유의 광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가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위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박형자 성도님, 백내장과 허리 통증으로 고통합니다. 예수님, 주의 손길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점식 권사님, 박테리아 감염 후유증으로 고통합니다. 아버지여, 새 힘 주시고 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 엘리야 사모, 유방암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빛을 따라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민희 사모, 지속되는 통증 중에 고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낫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시고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사위 기도하오니
유방암 암치료에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능력이 어린지 하셔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새로워진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탄의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우리를 생각해 주신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 건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 살아나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드리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리니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 나셨고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마여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고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깨달아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떤 경외함으로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마세들의 불어 경배했던 아버지 그 경배가 우리의 경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신이 찾아오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하는 백성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백성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탄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공동들에게 찾아왔던 그 놀라운 천사들의 계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이 오셨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축가하게 임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신 대면하여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이 성탄의 아침 주 앞에 나와 주의 백성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의 자녀들 한 영혼도 무덤덤이 있다가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뜨거운 갈망으로 주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비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셨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 영혼이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등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들 내어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우리 속의 게으름들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귀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만 사랑하는 자아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주의 자녀들 오늘 주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서 사셨듯 우리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육체로 또 무너진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잠 못 이루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판에서 잠자던 목동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잠을 깨우시고 구주가 계신 곳을 알려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잠자는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탄의 그 복음을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그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의 예배입니다. 오늘 성탄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와 섬김이 내일 오전 10시에 항상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이는 가리오코 소셜홀에서 있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오실 때 마스크와 우리 자매님들은 앞치마를 챙겨오시면 좋으시겠고요. 형제들도 나도 앞치마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갖고 오셔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마스크와 앞치마를 꼭 챙겨오셔서 우리가 성탄의 예배에 교회 안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끼리 즐기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계시다면 어디로 가실까? 무엇을 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이 귀한 나이로비 하나님께 성도들 함께 예수님의 만찬 귀한 사역에 내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으시는 다섯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 우리 2023년 마지막 주일이죠. 조영숙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귀한 은혜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12월 31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4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나와주시고 또 주변에 예배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고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느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마음을 다 담아서 또 비록 적지만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흠양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귀한 축복과 땅의 귀한 기름진 은혜로 주의 성도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여러 사람들이 재물의 영에 붙들려 이리저리 표류하고 끌려갈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재물의 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늘을 향해 날마다 순례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형편이 되지 못하여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던 영혼들 축복하시고 그 형편을 주님 살펴주시고 붙들어주셔서 귀한 회복의 은혜,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나이로비 한인교회 붙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이오니 아버지 언제까지나 붙들어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예물드린 손길과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성탄의 귀한 기쁨이 온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곳 저곳에서 성탄 인사와 송년 인사가 문자로 혹은 전화로 우리에게 오죠. 케냐는 날씨가 늘 비슷해서 세월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탄 인사를 받으면 새삼스레 아, 한 해가 다 저물어 간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외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퍽 반갑고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중에 우리가 주고받는 여러 가지 인사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가장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 나이에 더군다나 목사로서 크리스마스에 설렐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그 설렘의 흔적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저를 그 설렘의 기억으로 데려가 주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맘때에는 항상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했죠. 케냐도 그렇지만 요맘때쯤에 한국은 긴 겨울 방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행사들을 치르기 위해서 친구들이 늘 그득히 차 있었습니다. 교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때는 또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눈싸움도 많이 하고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비로푸대 타고 남의 묘지에 가서 막 타고 놀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이렇게 선합니다. 그리고 25일 아침이 되면 제 머리맡에 자고 일어나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렇게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저는 산타가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전날이면 너무 설레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산타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로 기억합니다. 24일 밤에 늦게까지 산타를 기다리다가 선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머리맡에 뭐를 쓱 놓고 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나가신 다음에 뭔가 하고 봤더니 어린이 겨울 장갑 한 짝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왜 여기다가 장갑을 놓고 갔을까 하고 그렇게 만지작거리다가 제가 잠에 들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산타가 선물을 안 두고 갔네요. 저는 안 두고 갔다고 그랬더니 그 머리맡에 장갑 없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산타는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산타는 없는 거냐고 부모님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 내년에도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즐겁고 설레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나서 가족들끼리 뭐 식사 계획이든 여러 만남 계획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전 첫 성탄의 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공화정을 종식시키고 첫 로마의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의 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하라는 것이죠. 왜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가이사는 이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고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얼마나 정신없는 날이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만 지금 호적 올리러 갔나요? 온 로마 제국 사람들 전체가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온 제국이 떠들썩하고 난리법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작스럽게 고향마다 사람들이 들이닥칠 때 그 여행객들을 받을 숙소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관마다 전부 다 만원이었던 거예요. 이때 유다지파였던 요셉도 본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조상의 동네인 남유다의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올 때 이미 결혼한 마리아는 만삭의 그 산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베들레헴에 호적 올리러 왔는데 그 밤에 숙소도 잡지 않았는데 진통이 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유로우시겠어요?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정신없을 일이란 말이에요. 아내는 진통하는데 숙소는 없습니다. 오죽 급했으면 아이를 어디다가 낳아요? 외양간의 구유에다가 낳아요. 오죽이 급했으면. 우리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지만 당시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세상의 구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았던 이름 모를 동방박사들과 들에서 양치던 소수의 목자들 외에는 그분의 나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후에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동방박사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살육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을 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서 아무 반응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처럼 첫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소랑 당나귀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보고 있고 구유에 이렇게 막 빛이 비치고 있고 아이가 웃고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껌껌하고 축축하고 짐승 똥냄새 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결코 따뜻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갑작스럽고 분주하고 또 긴장과 공포로 이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누구도 그 밤에 하나님이 당신 품에 있었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밤이라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밤이었어요. 그때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고 여유로운 성탄을 보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설렘들은 그 2000년 전 첫 성탄뿐만 아니라 기독교 초기 역사 300년 동안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인사하는 거 최근의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성탄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 쫓겨다니기 바빴고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성탄에 대한 메시지는 기독교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앞에 있었던 수 없는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피 흘려 지켜낸 이 성탄의 복음을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받아서 그런지 어떤 이들은 정말 이날을 값없이 여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일반 공휴일 지내듯 하는 게 뭐 당연한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의 참 의미를 크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러듯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그저 감각적인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 안에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제 속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한 달 남짓 남은 어느 날 제가 살던 곳에 그 시내를 나갔는데 곳곳마다 캐롤이 울리고 막 이제 번쩍번쩍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내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징글벨 징글벨 울리고 루돌프 사슴코를 얘기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 믿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니까요. 크리스마스는 제가 수없이 지내봤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제 마음에 정말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날 그것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나 슬프고 속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비록 고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지만 각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크리스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크리스마스 당일에 시내에 있는 대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함께 찬양 집회를 하고 수백 명이 거리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오시니까 이전에는 없던 기쁨이 생기고 동시에 이전에는 없던 슬픔이 생겨요. 이전에는 없던 열정, 이전에는 없던 사랑이 생겨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제게는 너무나 의미 있고 소중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걸 나도 소중히 여기는가, 예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걸 나도 동일한 감정으로 대하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나는 좋아하고 또 나는 싫은데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은 언제나 늘 무언가 아슬아슬한 불순종의 장면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주님 뜻과 늘 멀구나 하는데 항상 거리가 좁혀들 기미가 없고 주님께 나의 뜻을 양보할 마음이 없다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초림의 사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에 무엇을 기다리죠?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을,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 너무나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다시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시면 초림과 재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탄이 아무리 설레고 기뻐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성탄의 복음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Anno Domini라고 해요. Anno Domini는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눠요.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 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신 것도 잘하셨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오신 것으로 새로운 시작은 아니에요. 진짜 새로운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때에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참된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대요. 어떤 부분적으로 몇몇 사람에게만 비춰진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춰졌대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4절을 잠깐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아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을 받는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라고요. 그럼 이 빛을 받아들이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5절에 보면 그러나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대요. 또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답니다. 11절에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해야 하네요? 안 했답니다.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왕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저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이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저런 거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도 있고 또 해보신 당사자도 계시죠, 옛날에?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저런데 안 빠져. 나는 정신력이 굳건하기 때문에 저런 거 의지 않아도 돼, 의지하지 않아도 되라고 착각합니다. 혹은 믿긴 믿되 너무 푹 빠지지 않는 게 좋아. 마치 그게 미덕인 것처럼,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수준에만 머물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빛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죽어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영접한다 하면 쉽게 뭐 생각해요? 영접기도 생각하죠. 혹은 기초적인 교리 몇 가지를 동의하는 수준의 것을 영접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냥 손님 대접하여 하듯이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모양만 내는 그게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내 것으로 적극적으로 취해서 가져가는 능동적인 의미예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나의 빛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적극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분을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여기 계시라고 적극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라고요. 아멘. 그러면 그분을 나의 빛으로 모신다는 건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낮에 댁에 계실 때 굳이 불을 안 켜도 되면 안 킵니다. 왜요? 빛이 밝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전기를 켜죠? 어둡다고 생각할 때 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언제 받아들이게 됩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건 동시에 어떤 의미예요? 내 주권을 내놓겠다는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부적 하나 구입하듯이 신주단지 하나 모셔놓듯이 필요할 때만 꺼내놓고 비는 게 아니라 나의 어둠을 그분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나의 주권을 그분 앞에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 가운데 살겠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는 고백, 그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약속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모태신앙이냐, 직분자냐, 신학을 했느냐, 목사냐, 선교사냐, 이런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고 그 특권을 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의 자격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자격 있고 능력 있고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이 우리가 모르죠. 왜 나 같은 것을 불러 택하셨나?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물음표가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그렇죠?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주님을 믿고 따라다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고 실은 죽어 천국에 가서도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할 제목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찬송할 제목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하신 은혜. 여러분 주변 둘러보세요.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들 진짜 많지 않아요? 학력도 좋고 혈통도 좋고 인격도 괜찮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걸 택하신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것을 부르신 거예요. 이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그분의 빛을 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착각하죠. 내가 믿어주는 거지, 내가 교회 가주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오직 택함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분의 빛을 보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무엇을 봐요? 그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의 생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그저 갈릴리의 목수로, 목수의 아들로 혹은 유대인 랍비로 인정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그에 걸맞는 영광이 있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금의 영광, 은의 영광, 동의 영광이 달라요. 빛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이게 금이라고 해도 우리가 딱 보면 은이에요. 그건 금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각자 내는 빛이 다른데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빛이 있는데 그게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빛.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그분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통해 그분이 그냥 현인이나 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흐리멍텅하고 결국 꺼져버릴 세상의 영광 따라가지 않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영원하고 꺼지지 않는 영광,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르고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단순히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빛을 보고 계십니까? 그 빛을 따라가고 계세요? 아니면 썩어질 세상 영광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성탄에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의 생일상의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오늘 그분을 내 삶의 빛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헤롯이 살아요. 먼저 와 있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왕을 죽이려고 그러죠. 진노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저 내 속에 왕으로 오세요 한다고 주님의 왕권이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헤롯을 쫓아내세요. 자아의 종노릇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헤롯이 물러가지 않으면 예수님 정말 우리 안에 통치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헤롯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주님으로 오지 않으시면 실은 우리 안에는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로 내 삶에 덕지덕지 발라놓아도 그것은 죽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은 우리 안에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내 속에 주님으로,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 통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크리스마스가 원래 12월 25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기점도 서기 1년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방송에도 나오고 이단들은 이 내용들을 오래전부터 단골 소재로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일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들을 토대로 역사적으로 유추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서기 1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1년에 예수님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이게 안 맞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기 10세기경에 교황이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성탄절 아니네?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말려 들어가면 이단들이 하는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의 시기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날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는 12월 25일에 지키고요, 동방교회는 1월 4일에 지켜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날짜 하나에, 문자 하나에 목숨 걸면서 요상한 분위기 만들어내는 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든 1월 4일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정확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 호적 잘못 올렸어요. 그러면 막 삶이 흔들리세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사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바른 신앙, 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2000년 가까이 교회 전통으로 지켜온 크리스마스를 날짜가 안 맞는다고 통째로 부정하거나 혹은 변경한다 해도 언제로 변경할 거예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죄악시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현재의 기독교가 가진 것들 중에 엄밀히 말하면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자, 맞춰보세요.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원본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쓰신 로마서 원본은 없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본으로 남긴 것 중에 가장 권위 있고 정통성 있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성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원형이 아니니까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있죠. 강단과 회중석이 분리돼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초대교회의 유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황제가 명령해서 시작된 로마 스타일이에요. 원래 초대교회 예배는 구역 예배하듯이 둥그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예배도 변질된 거네요. 이거 잘못된 거네요. 여러분 이렇게 매사에 어떤 숫자나 어떤 원형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까요? 이상해질까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종교적인 논쟁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따라가야지 가짜 불빛에 속아서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세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살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일 우리 전성도가 거리로 나가죠. 거리의 영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들에게 대단한 것은 우리가 못 드리고 따뜻한 밥한끼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 할 거라면 그동안 하면서 수없이 영상 찍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탄의 의미를 더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을 보내게 할까?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멋진 축하 공연을 준비해서 교인들 앞에서 발표를 하죠. 여러분 그것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무엇을 하셨을까? 어디로 가셨을까? 누구와 함께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단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주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자. 그래서 온 성도와 함께 거리로 나가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뭘 하자고 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주님 기쁘시지 않냐고 묻는 아주 요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그럼 원리는 단순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떠함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것을 목숨 걸고 하세요. 그럼 주님이 그 안에 비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집에도 그렇고 제 목회 현장에도 그렇고 산타니 루돌프니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게 왜 기어들어와요 교회 안에? 세상이 예수님 대신 만들어 놓은 게 왜 예수님 자리에 들어오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세상이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배우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질문이 크리스마스 때 아빠, 엄마, 나 크리스마스 때 뭐 사줄 거야? 이게 질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질문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어떤 선물 드릴까? 무엇으로 기뻐하게 해드릴까? 그래서 작은 아이들의 용돈이라도 모아서 거리 아이들에게 사탕이라도 사주게 하고 입던 옷을 내놓아서 헐벗은 이웃들에게 직접 주게 하세요. 다 헐어서 못 쓰게 된 걸레 같은 거 내놓지 말고 좋은 거 내놓으세요. 예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문화들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이 있어요. 문화의 힘은 너무 강력해요. 세상의 가치에 우리 아이들 그냥 쓸려가게 돼 있습니다. 생각 없이 기준 없이 살면 그냥 물드는 거예요. 실은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런 모든 귀한 날들이 이미 미국발 자본주의에 상당히 오염돼 있습니다. 결국 다 돈 쓰는 날이거든요.
만몬의 영이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을 잠식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뭘 해야 되고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비 문화를 조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 갔을 때 할로윈이 있었는데 세상에 귀신 천지더라고요. 왜 청교도 전통을 기반으로 세워진 미국 역사에 이 귀신의 문화가 들어왔는가? 결국 다 돈이더라고요. 대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게 하려고 고대 저 켈트족의 귀신 숭배 문화까지 끌고 와서 미국의 전통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덤으로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미국이 한다고 이게 또 선진 문화인 줄 알고 온 세계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할로윈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갑자기 웬일이에요, 여러분? 만몬의 영 아래 거룩한 가치들이 쇠퇴되고 오염되고 있어요. 더러운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 삶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긴장하세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냐 1월 4일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마세요. 본질에 집중해 계시고 싸울 것과 싸우셔야 돼요. 깨어 있으시려면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깨어 싸우셔야 돼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거예요.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은 점점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최근 교회가 흔들리고 뉴스에 나오고 건물들이 이단에 팔려 넘어가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주의 종들이 퍽퍽 쓰러져서 넘어진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침몰하는가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전히 진리의 빛을 따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신앙의 본질을 부여잡고 분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을 따라가세요. 동방 박사들이 뭐 따라갔어요? 그 별빛을 보고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니까 거기 구주가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번쩍거리는 가짜 빛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시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항상 빛을 찾고 빛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본질이 지켜지고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놀랍죠? 한때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사람들이 채 100년도 지나지 않으면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핍박을 하더라고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하던 모든 교단들 지금은 어떤 개신교 내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누구도 그들을 감히 핍박할 수 없지만 수백 년 전에는 그들이 핍박받는 소수였습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화형을 당하고 끌려가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진리를 지키던 빛을 부여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어두움에 계속 먹혀갈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교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빛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자 이 말입니다. 아무도 그 성탄의 밤에 구유에 나신 분이 예수님인지 세상의 구주인지 몰랐지만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릴리의 목수가 겸손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저 선생님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요 이단이요 그 정도의 영광밖에 못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마음에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시대의 어둠에 먹히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면 종교의 영에 잠식당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이는 참빛,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세요.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의 빛을 두셔서 그 빛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뒤돌아 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에 저 허황된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빛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늘의 빛을 보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주님의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하나님, 이상의 이 세상에 비추신 독생자의 빛, 그 아들의 빛을 발견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져가는 세상의 빛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말씀은 부족하게 전했으나 이 말씀이 주체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며 주의 영광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본질에 빠져서 어리석은 논쟁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본질을 붙들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영광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육신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그 택하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속에 비추신 독생자의 영광을 따라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꺼져가는 그 가짜 불빛에 취하여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독생자의 영광을 따라가서 하나님 시대의 어둠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빛을 우리의 어둠으로, 주님의 그 왕권을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는 내 삶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빛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이로비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